XT1은 후지필름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기존의 X프로1이나 E1, E2가 RF 카메라 스타일의 카메라였다면 XT1은 이 렌즈의 축과 뷰파인더가 일직선에 위치한 DSLR룩의 카메라입니다. 이미지 센서와 프로세서는 XE2와 동일한데 이제 XT1은 기존 카메라들보다 좀더 클래식한 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ISO 다이얼, 셔터 스피드 다이얼, 노출 보정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고, 이 전자식 뷰파인더와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CD는 틸트형입니다. 클래식한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XT1은 이렇게 돌출된 그립이 있고, 셔터, 노출 보정,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 ISO 다이얼이 있어서 렌즈의 조리개를 렌즈 조절하고 ISO 감도와 셔터 스피드를 바디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입니다. 이 동영상 촬영 버튼이 앞에 있는데 이 버튼 외에도 펑션 버튼 그리고 앞에 또 버튼이 하나 있고 뒤에도 보면 A락, AF락, 포커스 어시스트, 큐 버튼, 그 다음에 네 개의 멀티 십자 버튼, 메뉴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엑스티언의 경우 이렇게 전면에 싱크 단자도 제공하고 측면에 오디오 단자, HDMI, USB 단자 등도 제공합니다. 상부의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다이얼 밑에 브라켓 촬영, 연사, 하이로우, 싱글, 다중 노출, 어드밴스, 파노라마 기능 등을 바꿀 수 있는 이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측광도 스팟, 전체, 평균 축광 등을 이 레버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가 제공됩니다. 투다이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